통신 시작. 그쪽의 상황은 어떤가? 영의 새로운 전초기지에 다녀온 모양이군. 거대 차원종에 이어서 이번에는 차원종의 일개 세력 자체까지 상품화시키려고 하다니. 홍시영 사장,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무서운 여자였다.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방심하지 말도록. 강남지에 있던 구조물 플레인 게이트는 차원종 측이 차원으로 갈 수 있는 차원문을 생성하는 장치였다. 그 장치가 생성한 차원문을 통과하면 차원종 측 차원의 특정 좌표로 이동이 가능해지지. 현재 설정된 좌표는 지난번에 강남을 노렸던 아스탈로트라는 차원종이 다스리던 영역이다. 그러나 용이라고 불리며 군단을 이끌던 아스탈로트가 패배했고 현재 저들의 지도자 자리는 비어있는 상태다. 홍시영 사장은 그 비어있는 자리에 새로운 용으로 거듭난 만바를 안치려 하고 있다. 그리고 플레인 게이트와 만바의 통제를 위한 장치를 상품으로서 강대국에게 매각하려고 하고 있지. 정말 저런 위험한 장난감을 사려는 사람이 있나 보군요. 도구만 있으면 플레인 게이트는 분해와 조립이 가능하다. 헤카톤 킬과 마찬가지로 말이지. 플레인 게이트의 파츠들을 원하는 곳으로 옮긴 뒤 그곳에서 신속하게 차원정 세력을 끌어들인다. 그리고 상황이 끝나면 다시 플레인 게이트의 파츠들을 회수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거지. 그렇게 하고 나면 그 장소는 차원종의 습격을 받은 것으로 세간에 알려지게 된다. 즉 모든 책임을 차원종에게 떠넘길 수 있는 병기가 완성되는 셈이지. 강대국들은 이 병기를 간절히 원할 거다. 명분 없이도 강력한 힘을 가진 군대를 파견시킬 수 있는 병기니까 말이다. 자기들의 통제에 불응하는 국가나 단체를 공격하고 억압하는 데 아주 유용하게 쓰이겠지. 물론 이렇게 되면 겉보기에는 세계의 평화가 돌아올지 모르지. 하지만 그것은 공포 속의 평화일 뿐이다. 목이 조여오는 상황에서는 누구도 비명을 지르지 못한다. 강대국들이 원하는 건 그런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금지도 뭣도 없이 그저 강자에게 비굴하게 복종하기만 하는 사람들의 세상이 되겠군요. 자신의 금지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공포심으로부터 도망치려고 움직이는 사람들의 세상.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따분해지네요. 출동할 시간이다. 그래요. 출동할 시간이군요. 지도자를 잃은 현재 저들 차원종은 엄청난 혼란에 휩싸여 있다. 일단은 네가 그들을 처리해서 혼란을 잠재워줘야 한다. 다시 저들의 전초기지에 출동해서 차원종들의 혼란을 잠재우고 오도록 해라. 방심하면 죽는다.